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잇따르는 AI 공포 속에 전남 지역 오리 농가에 당국이 강력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나주와 영암을 중심으로 오리 사육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일어난 서울장 여관 방화 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는 전남 장흥 거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모녀는 방학을 맞아 전국 여행 중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노사의 자국의 회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사측은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분열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파와 반대파에 속하지 않았던 관망파 호남 지역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AI 공포에 전남 지역 오리 농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남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서는 오리 사육 제한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결국 방역 대책 허점을 인정한 셈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집중된 전남. 방역과 이동 제한에도 잡히지 않은 AI에 전라남도는 결국 동절기 나주와 영암에서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오리를 키우지 않으면 보상액은 한 마리당 510원. 농민들로선 납득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만하라 하면 쓰겠네. 다른 거 해본 게 진짜 속 편해요. 나 이거 진짜 한 30년 오리하면서 증가 힘들 때 없어요. 현재까지 전남 오리 농가 300여 곳 중 80여 개 농가가 이미 사육을 멈췄습니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방역 대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전부 떠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휴무제가 될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런 걸 내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급급하니까 그냥 쉬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방역 등 AI 대책을 세워달라는 농심은 들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 감염 우려가 부식되지 않았다며 백신 사용을 꺼리던 정부는 AI가 매년 끊이질 않자 최근 긴급 접종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한 발짝 선회했습니다. H5형 바이러스에 대한 5개 백신을 농축 상태로 비축해 손 쓸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오면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이 백신은 5개 중 2개가 2월 말에서 3월 초 상용화되고 나머지 3개는 올 연말에나 준비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갈등을 중재해오던 관망파 호남지역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은희, 송기석, 주승영 의원 등은 통합 찬성파로 박지원, 장병환,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은 통합 반대파로 나뉜 가운데 관망파인 박주선, 김동철,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이들 관망파의 거취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여성 공천 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8조 2항은 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에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여성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일명 여성 특구 등 여성 후보 공천율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하늘빛은 좀 흐리겠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으니까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눈과 비를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쳤다가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1에서 3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리 쌓이겠습니다. 곳곳에는 비도 섞여 내릴 것으로 보여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광주의 최저기온이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3.2도, 담양이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 7도, 장성과 나주 화순 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7도, 구례와 보성 8도, 광양 9도로 오늘은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채권단이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결정하면서 금호타이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대대적인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1조 3천억 원의 금호타이어 차입금 만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금호타이어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고 보고 숨통을 틔워준 셈입니다. 관권은 채권단이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영 정상화 약정서를 체결하자고 한 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이 자리에서 자구 노력 방안과 함께 노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 또다시 부도위기 등 극단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어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조속한 노사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쟁이나 파업은 유보하고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서 채권단에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차입금의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만이 일방적인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며 오는 24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은 만큼 또다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가 짊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제적인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저희들은 쟁대위를 열어서 더 큰 싸움과 대정부 투쟁, 채권단의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월급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문제가 격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자구개혁 회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단이 노사 양측에 합당한 수준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양보로 어렵게 주어진 시간을 노사 갈등으로 허비한다면 지역경제의 미래와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노조가 24일로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옹벽이 붕괴됐던 남구 봉선동 대아파트 주변 등 광주 지역 세 곳의 재해 예방 사업이 끝났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옹벽이 붕괴됐던 남구 봉선 지구에 사면 보호 시설을 갖추는 등 북구 석저마을과 광산구 소촌 1지구 등 세 곳의 재해 예방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천 덕례지구와 박매마을, 월산 백운지구 정비사업도 올해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호남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먼저 이 지역발전위원회 호남지역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핵심 역할은 호남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고 권역 내에 불규정을 시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호남의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국책사업, 공약사업, 국정과제 이런 과정에서 불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시장선거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시고요. 예. 또 이번 역할을 맡으시면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예. 현재 맡고 계신 광산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배, 세 배 뛰고요. 또 지난 7년간 구정의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고 자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 도전이나 또 호남특위원장 역할은 그동안의 자치분권의 광산구청장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광주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호남특위위원장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는 지방 분권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 근데 지방 분권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어떤 게 필요할까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크게 보면 자치 재정권과 자치 조직권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스스로 결정해 쓸 수 있느냐, 또 지역사회에 걸맞는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자치 재정권이 제일 클 겁니다. 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로 돼 있는 것을 6:4로 바꿔가자고 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 재정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호남과 좀 비교했을 때 호남의 경우에선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되게 분권 시대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한편에서 보면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기회일 수 있지만.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국가의 기능인데요. 더 낙후돼 있거나 더 재정적으로 취약한 곳과 더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곳 사이에는 보충성의 원리라 그래서 부족한 쪽이 조금 여유 있는 쪽을 채워주는 그런 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자신의 자체적인 자체 성장 전략, 혁신적인 성장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가장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예산을 운영하는 정책 능력이 더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 정책 역량을 최고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시장을 주말에 함께 선언한 최영호 남구청장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영호 남구청장님하고는 제가 가는 길이 같죠. 네.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 자치분권운동의 형제이고 동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민선 5, 6개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자치분권 기반을 다진 것이 있고 네. 또 우리 광주를 앞으로 정의로우면서도 풍요로운 그런 도시로 갖고 보자는 이런 지향에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를 한다, 선거공학적으로 연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해온 일이 자연스럽게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새로운 앞으로 맡은 역할도 잘 소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장 여관 방화 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는 전남 장흥에서 올라와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4살 박모 씨는 방학 중인 14살 중학생, 11살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전국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모녀는 여행 다섯째인 지난 19일 서울장 여관 1층에 투숙해 잠들었는데 용의자 53살 유모 씨가 불을 지르면서 희생됐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장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 씨는 구속됐습니다. 주민들과 광주 서구청이 소송 중인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구청과 LH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됐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강산 판사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냈다며 업체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3억 93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관급 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에게 500여만 원을 받는 등 48차례 걸쳐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또 관급 계약 수주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3,8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폭설로 도로가 패인 일명 포트홀 응급 보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등과 함께 보수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작업한 결과 광주시 내 1,188곳의 포트홀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포트홀도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청 120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으로 당장 올해부터 1년에 1,800만 명이 추가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이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 통합공항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 영남권의 국제선 항공 수요는 2,300만 명, 국내선까지 포함하면 3,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만 따져봐도 2015년 202만 명에서 지난해 356만 명, 올해는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공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장거리 국제노선에 집중하고 대구통합공항은 중단거리 노선으로 출발해 장거리 노선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면서 저비용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유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새로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건설되는 관문공항의 항공 수요가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뺏기지 않는. 정작 큰 문제는 내부의 합의 그리고 정치권의 심상찮은 움직임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등 4개 지자체의 이전 후보지 선정 실무협의회는 최근 의성군이 불참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은 있지만 일단 내일 제3차 단체장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구 시민 절반 이상이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다 이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항 통합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공항 통합 이전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전은 또다시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 직접 가상화폐를 얻으려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쓰이는 전기를 값싼 산업용 전기로 몰래 끌어다 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공장 한쪽 구성문을 열자 컴퓨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기계들입니다. 50몇 대 이상 됐거든요. 풀로 넣을 때는 그래도 밤에 전기요금 빼고 그래도 한 2천원 벌죠. 이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별 생각 없이 값싼 산업용 전기를 쓰다 최근 한전에 자진 신고를 하고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24시간 고성능 컴퓨터를 가동하는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급기야 꼼수까지 쓰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기기를 돌리려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값싼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7개 업체가 가상화폐 채굴에 산업용 전기를 부당하게 쓰다 적발됐습니다.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7천만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건데 기존에 쓰던 산업용 전기를 엉뚱한 용도로 쓴 겁니다. 계약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전기는 산업용이나 농사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상화를 시키고 정당한 요금을 받는 게. 한전 측은 현재 전국 단위의 조사를 마친 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면탈금과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광주시가 식품위생업소들의 시설 개선에 쓰일 융자금을 연 1, 2%대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과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주에게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영업장 100제곱미터 미만의 영세업소와 해썹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 등급제 준비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들어섭니다. 15,0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문화체험실과 시청각실 등이 있는 학습관, 유적 발굴 체험, 변홍사 체험 등이 가능한 야외 학습장이 설립됩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광주 내의 대대적인 도로망 개선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확장되거나 신설되는 도로는 총 29개인데요. 오는 4월 마무리되는 북부 순환도로 209 개설 공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송정일교 나주시계 구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 속 자동차를 실제로 제작해 직접 타볼 수 있도록 한 전시가 광주과학관에 마련됐습니다. 7대 상상 자동차인 백과사전 자동차와 산소 자동차 등의 과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나 상상 자동차 모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신년 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이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 설립니다. 전통 타악연구회 두드리 소속 어린이 국악단이 소고놀이와 사물놀이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입장료는 전석 1,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예회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봉산면 상덕마을 13만 2천 원, 대추마을 50만 원, 도고마을 14만 4천 원, 고서면 성월 6구 11만 원, 자정마을 부녀회 10만 원, 남면 연천마을 15만 원, 창평면 이레콘택 주식회사 30만 원, 나주시 공산면 금곡 5구 40만 원, 송월동 8통 15만 3천 원, 빛가람동 LH 1단지 60만 원, LH 4단지 19만 5천 원, 장성군 서산면 모아밀리 주암마을 20만 원, 삼서면 흥정 1위 10만 5천 원, 장성읍 진희헤어 최수진님 21만 7백 원, 기산 1위 10만 원, 유탕리 청년회 10만 원, 장성읍 수산 4리 42만 5천 원, 삼가 1동 17만 원, 한평군 학교면 복천 1리 10만 원, 사거 3리 25만 원, 농가 주부 모임 10만 원, 생활 개선회 10만 원, 학교 6리 10만 원, 곡창 1구 15만 원, 화순군 한천면 정산마을 24만 원, 화순읍 신기 1구 50만 원, 개소 2구 3만 6천 원, 신협 5만 원, 동봉면 대한노인회 동봉면 분회 10만 원, 연월 3구 10만 원, 신율 2구 15만 원, 춘향면 석정리 32만 2천 원, 가봉리 30만 원, 화림 1구 10만 원, 새마을 부녀회 20만 원, 영광군 영광 5일시장 상인회 40만 원, 구례군 구례읍 건강체조교실 20만 원, 광주 송정 1동 14통 광일아파트 10만 원, 17통 모아아파트 31만 5천 원, 19통 라인아파트에서 27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